세금을 성실하게 낸 모범 납세자들은 올해부터 금융기관의 신용등급이 올라갑니다. 국세청은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모범 납세자의 신용등급을 상향하고 대출금리는 경감해주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진달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세청은 올해 1월부터 금융기관 등에서 신용평가 시 납세자의 날에 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 납세자를 우대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모범 납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모범 납세자 명단을 은행 등 금융기관에 제공하면 이를 우대 항목으로 반영하여 모범 납세자의 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되도록 하였습니다. 모범 납세자의 신용등급이 상향되면 금융거래를 할 때 여신 한도와 기간, 금리 등에 있어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등급이 한 단계 상승하면 시중은행의 경우 대출금리는 연 0.5에서 0.7% 경감되고 신용대출 한도는 5천만 원 정도 증가합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성실히 납세하는 것이 사업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금융신용평가 우대 대상자는 2012년 3월 납세자의 날에 세무서장 이상 표창을 수상한 모범 납세자부터 적용되며 2013년 1월 전국은행 연합회를 통해 국세청이 모범 납세자 명단을 제출하면 은행 등 금융기관별로 신용평가에 활용됩니다. 한편 금융신용평가 우대 혜택 외에도 모범 납세자는 세무조사 유예, 징수 유예, 납기 연장 시 납세 담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공무원 교육원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모범 납세자 전용 창구를 이용하는 등 각종 세정상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2012년 9월부터 모범 납세자에게 신속한 세정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모범 납세자 민원 우선 처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모범 납세자 민원 우선 처리제란 모범 납세자의 민원에 대해 법정 처리 기한보다 2분의 1 이상 단축하여 처리함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처리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외에도 모범 납세자에 대해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 시 보증한도를 확대하며 국방부 물품, 용역 적격심사 등 각종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합니다. 또한 공항출입국 전용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외에도 의료비 할인, 철도 운임 할인 등 각종 사회적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 같은 모범 납세자 우대 혜택을 확대해 앞으로 성실한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방침입니다. 국세매거진 진달래입니다.